바라족입니다. 목포 참조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참조기는 바로 바라족입니다. 조림이나 튀김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목포 참조기 안강망배 바라족이, 그리고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사시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 병어는 딱 1kg 드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있고요. 그리고 오늘 삼시미 병어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간 삼시미 병어. 정말 싱싱하고 좋고요. 정말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30마리씩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지금 태풍 영향 때문에 조업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병어를 갖고 왔고요. 31병어, 42병어 갖고 왔습니다. 오늘 병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병어의 모습, 특히 자랭이 병어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타 병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덕자도 조금씩 나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랭이 병어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자랭이 병어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갈치는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먹갈치 모습이 보였고, 여기 보시면 보거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꽃과의 꽃게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여기 보시면 풀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입양받은 게 삼십미병어, 사십미병어, 그다음에 바라조기를 갖고 왔습니다. 병어는 지금 계속적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석이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제 추석 다가오면요, 갑작스럽게 오르는 게 바로 병어입니다. 갑작스럽게 오르는 병어이기 때문에 제수용으로 사용하시는 이제 삼시미병어는 미리미리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핵강 가능하고 구이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좀더 사이즈 좋은 걸 원하시면 삼시미 병어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사시미 병어는 딱한 키용으로 많이 나가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병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병어 원하신 분들은 병어를 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덕자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제 병어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랭이 병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랭이 병어는 뼈째 씹어 먹을 수 있는 병어고요. 뭐 자랭이 병어만 원하신 분들은 자랭이 병어만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